과자장미여관의 연출을 맡은 신정균 감독. 제가 특이하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, 학창시절 때부터 특이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. 4차원이라고 하잖아요, 특이하면. 근데 그걸 넘어서 64차원까지 들어봤어요. 예, 진짜로. 이제 고3 때 제가 집을 출가를 했어요. 예, 집을 4년 동안 그 이후로 안 들어왔거든요. 고3 때, 예, 그래서, 네. 4년 동안 저는 이제 사회생활 이제 밑바닥부터 열심히 여러 가지 가진 경험들과 사회생활 경험들을 많이 쌓았었는데, 저는 그걸 특이하다고 생각은 안 해요. 저는 인생을 다시 시작해보고 싶어서. 근데 사람들은 특이하다고 그러더라고요, 여러 가지로.